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, 피자고 뭔가 식상해서 도우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호떡 반죽으로 한번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양파를 다져주세요. 청양고추도 다져주세요. 햄이나 베이컨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다져주세요. 기름 달군 팬에 햄을 먼저 볶아주세요. 그 다음 다진 양파와 다진 청양고추, 그 다음에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, 그거를 넣어주시고 이제 졸여줄 거예요. 국물은 다 없어지고 건더기만 이렇게 남아요.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거를 식혀주실 거예요. 식히는 사이에 이제 호떡 반죽, 피자의 반죽을 만들 건데, 볼에다가 이스트를 부어주세요. 종이컵 한 컵, 따뜻한 물 네, 한 컵 잘 풀어줘야 돼요. 물은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돼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거를 섞어줘야 된다고 써있거든요. 이게 반죽이 될 때까지. 여러분, 그냥 저는 손을 씻고 왔기 때문에 손으로 할게요. 손으로. 오! 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. 반죽을 해주셨으면은 이제 비닐로 덮어놓을게요. 마르지 말라고. 식혀놓은 소스에다가 이제 피자니까 치즈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. 왜 소스를 식히냐면은 뜨거울 때 치즈를 넣으면은 치즈가 녹잖아요.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식용유를 발라줄 거예요. 식용유를 다 발라주고, 자, 이렇게 또 해주고, 피자 소를. 보자기 감싸듯이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쪽을 살짝 눌러주고 밑에 반죽을 끌어오면 돼요. 짠! 완성됐습니다. 최대한 약불로 구워줄 거예요. 센 불에서 하면은 타더라고요. 약불로. 이런 쟁반에다가 기름을 조금 묻혀주세요. 기름을 어차피 앞뒤로 누를 거기 때문에 일단 한쪽면 누르고 뒤집어주세요. 오호!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. 이오! 요! 오오!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?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거? 대박. 와, 진짜 잘 구웠다. 속살을 보이세요? 아, 또 왔다. 속살이 여러분 이렇습니다.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딱 피면 이제 피자 모양이야. 약간 편의점에서 파는 듯한 피자 모양인데 얼굴보다 큽니다. 속이 피자같이 차있어요. 호떡 맛이 아니에요. 리얼 피자인데? 피자는 살짝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부드럽고 촉촉해요. 빵이. 피자가 먹고 싶은데 싸게 좀 먹고 싶다 하는 분들도 이걸로 이렇게 피자 도우 대신에 호떡 반죽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.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